호주 시드니에 계시는 한국인 분께 또 온라인 수업을 해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스카이프로 합니다. 영상 통화로 얼굴 보면서 통화하듯이 그렇게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오늘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 삼각대에 제 핸드폰을 고정을 시킬게요. 아니, 왜 은행 계좌. 이걸 대출하네. 제가 오늘 수업하는 거저 옆에서 찍으려고요. 수업할 때는 색상표가 필요합니다. 이걸로 색상의 번호를 이걸로 보여드리거든요. 지금 여기 루나님도 삼각대를 그림에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스칼렛 120, 112번 스칼렛. 네, 112, 113. 딥매더 저번에 했던 120번. 매더핑크 하고 딥오렌지 가고 그 다음에 페일 버밀리언.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스칼렛이 오고요. 전체를 다 덮고 스케치한 선도 그냥 깨끗이 다 덮어주시고 그것까지 그려주려고요. 그덜 익은 부분이 요 움푹 파인 부분에서 시작되거든요. 그거를 그릴 건데 뻗어서 연결을 시키세요. 지금은 색이 되게 지저분하게 섞일 수 있는데 좀 나중에 손으로 정리해주면 될것 같고. 70대쯤 되신 할아버지도 막 배우러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미 이사 가시는데, 갑자기 맞아요. 안 할아버지가 나가야죠, 지금은. 이제 그거 락다운이 풀렸거든요. 그래요? 이제 1단계가 풀려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10명까지 한 번에 봐줄 수 있어요. 인원수 제한을 해서 받는구나. 저희는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다 지금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이따가 전화 끊고 조금 더 다듬어 보시고, 연두색 사과를, 자, 이제 그림을 제 방향으로 제가 돌려볼게요. 이걸 먼저 하얗게 삥 둘러주시고, 흰컵 그릴 거예요, 참고로. 있으시죠? 그걸로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빨간색만 조심하면 된다고. 이제 이 그림자 어두운 색깔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이게 번호로는 129번 하고요. 129번, 120, 잠깐만, 129번, 132번. 이렇게 두개 꺼내세요. 얘는 손잡이가 관건이죠. 이 머그컵은 뭐. 파스텔이 뭉툭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때는 뒤에 날카로운 쪽을 이용하시고 그것도 없으면 저처럼 이렇게 됐으면 칼로 살짝 자르시거나 아니면 저는 주로 그냥 부러뜨려요. 왜냐면 몽당도 계속 쓰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 날카로운 부분들을 다 살려서 칠하시는 게 여긴 중요하니까 이쪽에서 손잡이 칠해줬다가 또 여기 컵에서 이렇게 잘라줬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각을 잘 살려주세요.
골코랑 시드니만 갔죠. 전 멜번 이런 데안 가봐서 가고 싶긴 한데. 네. 멜번 멜번 그레이트 거기 가고 싶죠. 오션로드. 좋은데, 날씨가 좀 들쑥날쑥해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뒷 정리 중이에요. 책상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으니까 정리하고. 오늘은 머그컵, 빨간 사과, 녹색 사과 이런 걸 그려봤는데,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완성된 사진을 여기 학생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스카이프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림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망설여지기도 하고 또 고민이 됐었는데 뭐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영상통화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수업을 하는 건데 요즘 많이 하는 온라인 수업에 비해서 좋은 점은 제가 그리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물어보시고 또 다된 그림을 사진으로 받아서 제가 직접 코멘트도 해드리고 서로 주고받는 쌍방의 수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온라인 수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배우실 수가 있죠. 물론 수업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초크아트를 배우고 싶으신 해외 교포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을 주시면 계속 이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